should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는 로마 제국에서 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 관계로 회복하려는 바울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 나온 종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주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347일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드림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의 말씀 빌레몬서 1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골로새와 빌레몬의 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디모데, 빌레몬, 아비야, 아키포, 골로새 교회 교인들, 에바브라, 오네시모,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두기고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절대적인 이해가 요구되는 편지를 써보내며 특별히 자신을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유력한 부자로 도망나간 종 오네시모의 주인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며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변명해 주며 부탁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울이 최선을 다해 보증해주고 있는 오네시모는 지금 두기고와 함께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이 써 보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동안 두기고도 오네시모도 손에 땀을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로마에서 갇힌 중에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자신을 돕는 사람으로 로마에 두고 싶지만 너에게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그만큼 유익하고 월등한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사실 재산 목록이나 들어가는 종을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제안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고대 사회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로마 제국도 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계급이 엄격하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부탁을 한 것입니다. 제국의 본질은 물질주의, 공성전, 그리고 노예제도입니다. 노예는 남의 소유물로 불임을 당하는 사람이며 인간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빼앗기고 물건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회 계층입니다. 바울을 포함한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이라 주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와 맞서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도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처형해도 주인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가정노예, 농장노예, 채석장노예, 검투사노예 등 전반에 걸쳐 노예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에서 바울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하의 모든 사람은 노예, 노예의 반란이라면 다음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스파르타쿠스의 난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 일어난 노예 반란으로 그 반란의 주도자였던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을 따서 지칭한 난입니다. 스파르타쿠스는 BC 73년 검투사들 74명을 이끌고 도망했습니다. 그러자 로마가 처음에는 3,000명의 토벌대를 투입해 반란을 진압하려 했으나 검투사들과 인근 농장 노예들의 합세로 반란군의 규모가 10만 명 가까이 커지자 로마 군인들까지 동원해 양 진영 간의 3년간 전쟁과 같은 전투가 벌어질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결국 크라수스가 이끈 8개 군단이 투입되어 반란군을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진압하기 이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았던 노예군 6,000명은 폼페이우스가 이끄는 로마 군단에 모두 생포됩니다. 로마는 생포한 이들을 당시 로마의 가장 중요한 도로였던 아피아 가도 양쪽에 3,000명씩 6,000명 모두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절대로 노예들을 해방해 줄 뜻이 없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타키투스가 기록한 세쿤두스의 노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AD 61년 네로 황제 때 로마의 행정장관 루키우스 페다니우스 세쿤투스가 원한을 품은 한 노예에게 살해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로마의 관습법에 따라 세쿤두스 집의 노예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약 400여 명의 노예는 모두 처형되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살해와 관계없는 400여 명의 노예 처형에 대해 로마 사회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반대 시위까지 벌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네로 황제 주도의 로마 원로원 회의에서 노예 400명 전체를 처형하기로 하고 결국 세쿤투스 집안의 모든 노예를 처형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를 변함없이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선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며 그가 빚진 것까지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복음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계급과 차별을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은 그의 제자 빌레몬에게 직접 실천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이 엄청난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예수를 믿는 바울과 예수를 믿는 빌레몬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형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공생하며 상부상조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행동하는 지식인 바울의 선택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탕으로 한 형제의 개념을 우선시했습니다. 즉 로마 제국의 노예제도에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는 제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의 용기 있는 실천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약한 형제를 더 안타까워하시며 돌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동시에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중요한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형제라는 단어를 놓치면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아들 이야기가 전제되어야 형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제의 모습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 골로새서와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으라는 빌레몬서를 동시에 읽은 빌레몬의 선택은 제국이 아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자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바울이 예수를 믿는 빌레몬에게 예수를 믿는 오네시모와 로마 제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형제가 되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 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